자, 시작. 자, 오늘 아, 지소체 들어가도록. 어제도 들어갔는데 왜 하루 만에 바로 켰냐면 진화시키려고요. 오늘 진화시킬 재료가 모였습니다. 어제 운 좋게 어려움에서 이것저것 나와서 보시면 그레이드몬, 얘를 알파몬으로 진화시킬 재료가 모였어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아, 이것도 그냥 이거 넣으면 되죠. 문제는 이건데 돈이랑 돈 20만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랬구나. 돈이랑 이건데 일단 돈이랑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죠. 이게 제일 많이 줘요. 혹시 돈 급하신 분들, 진영 레벨을 처음에 짜고 싶다, 이거 도시면 돼요. 어느 던전을 돌던 이게 제일 돈을 많이 줍니다. 어딜 돌던. 그리고 제가 호감도도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올릴 수 있어 올려주면 좋아요. 오늘 뭔가 조금 노가다가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재료를 이거 열쇠만 모으면은 되는 줄 알고 적당히 하나 몇 마리 뒤집어 해서 갈아 엎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 이거 돌고 천천히 노가리 까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근데 이걸 자꾸 키는 이유는 녹화가 안 될까봐. 어쩔 수가 없어요. 얘 플레이어로 방송 송출하는 게 기존 송출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을 키면 게임 화면만 나오게끔 되는데 이 애플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애플레이어가 화면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방송에도 가끔 확인하지만 티는 안 나는데 여기선 티가 나네요.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들어갈지 일단 이벤트나 변한 게 없어요. 오늘까지거든요. 딱 벨페모 오늘까지고 이벤트. 그래서 오늘 축기장이 뭐 얼마 안 남은 것도 아니고 투기장 보석 나왔고 크게 할 건 없기 때문에 알파몬 진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죠. 알파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 원씩 주죠? 아, 이래서 어느 세월에 뭔가 좀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른데? 아니야. 일단 받고 하나씩 받아. 봐서 다 돌려. 돌려보면 아는 거지. 다 돌려봅니다. 돌리면은 되게 돼 있어요. 쭉쭉 돌리면 세 개 남았죠. 하나에 3만 원이니까 20에 만 원이니까 3만 원. 10만 원. 아, 좀 많이 남았네. 내 진영을 특공형을 올리느라고 200만 원 가까이 있던 거 다 써먹었기 때문에 돈이 쫄리네요. 오랜만인데 돈 쫄리는 거. 이게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서 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진영만 안 올리면 돈이 쌓여요. 진영 외에는 돈 쓸 일이 없죠. 진영 어떤 거 올리는지 추천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특공형을 안 써봤었기 때문에 특공형을 올린 거고 둘 다 써보니까 균형이 좋아요. 특공보다 균형이 좋아요. 진짜로 정말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거 하나만 있다던가 그런 건 몰라도 전체적으로 조합이 돼 있고 성능이 되게 비슷비슷하면은 균형이 좋습니다. 두 마리까지는 어차피 딜러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서 균형이 좋아요. 균형이 좋고 무엇보다 방어력이 10% 차이 납니다. 단순하게 딜러 두 마리가 나뉘는 그게 아니라 이 전열에 있는 디지몬들의 방어력 10%도 높아요. 그래서 얘네가 훨씬 좋아요. 10%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탱커라던가 호감도 같은 게 적용되잖아요. 호감도에 플러그인까지 적용되면은 보통 방어 플러그인을 3개에서 호감도 하면 350에 1500 정도 한다고 치면은 방어력을 거기 10%는 150이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괜찮다. 딜은 균형이 후열이 60%고 특공형이 120%인데 그렇게까지 딜 차이 안 나요. 써보니까 제가 나선의 탑 10층인가 11층에서 그 완전체한테 이 포지트론 캐논을 쓰면은 균형적으로 포지트론 캐논을 쓰면 체력 60% 정도 나는데 특공형을 하면 120% 두 배로 올라가니까 60에서 120% 두 배로 올라가니까 120% 박혀서 한 방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90% 가까이 달기 때문에 균형이랑 특공형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딜이 물론 엄청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한 방에 뭐 반피 넘게 까였는데 좀 그런 거 못 잡고 좀 애매하게 조금만 남았다 그런 거 잡을 수 있어요. 막 애매한 조합인데 이거 반드시 잡아야겠다 뭐 노가다 할 때 필요하다 이러면은
특급이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클리어하는 걸 놓고 봤을 때 균형이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균형 좋아요. 로테스몬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나 너무 얘한테 애착을 준 것 같아. 완전 체인 주제 아직도 아직 껴있어. 로테스몬보다 PM이 낫죠. 초월 안 시켰어도 궁극체랑 완전체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루트스몬은 특성이 워낙 넘사벽이라서 얘는 거의 알파몬 왕룡검급이기 때문에 이 디지몬 소울 체이서에서 가장 강한 디지몬 넘사벽으로 강한 디지몬이 두 개 있어요. 오메가몬 알파몬 두 마리인데 이거 외에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비슷비슷하고 모드 체인지를 해도 오메가몬 알파몬이 제일 셉니다. 그냥 알파몬이 센 게 아니라 알파몬 모드 체인지한 왕룡검 모드가 센 건데 이 오메가몬이랑 왕룡검 가장 강하고 스택도 가장 높고 아 스택 자체는 사실 듀쿠몬 크림존 모드 같이 좀 높은 애들이 있긴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스펙 자체도 진짜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고 특성이 너무 좋아요. 전체 능력치 15% 상승 혹은 15% 감소를 주는데 여기다가 초월을 시켰을 경우에 올라가는 배율이 다른 디지몬이랑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루스몬이라던가 디아블로본, 메타시드라몬 같이 전체 관여되는, 퍼센테이지 관여되는 디지몬들은 초월 한번 시키고 포인트가 두 개가 들어오면은 특성에 다섯 개까지 투자 가능한데 두 개를 집어넣으면 1%가 올라가요. 전체로. 근데 오메가몬 알파몬 왕룡검은 2%씩 올라가죠.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네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 뮤티스몬도 두 개를 넣어야 1%가 올라가지만 초월 안 한 왕룡검이랑 전부 다 찍으면은 특성이 비슷해요. 굉장히 특성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한테 아주 희망이 되는 디지몬이죠. 그래서 얘만 올려서 처음에 모험 모드를 간다 에이스로 쓰겠다 그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개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데미지는 높은데 개수가 낮기 때문에 얘 올리는 것보다 역시 스컬 그레이몬 같은 거 올린다던가 궁극체 이벤트 궁극체 빠르게 올리는 거 그런 거 추천드려요. 돈 좀 빨리 모아야겠다. 돈도 돈이지만 그게 필요해. 얘 완전체 나와서 빨리 갈아야 돼. 양이 안 나와. 방금 막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돌냐 라이트 유저 볼 수 있냐고 했는데 이게 스펙이 점점 쌓일수록 시너지가 생겨서 점점 넘사벽을 세져요. 디지몬들이 처음에 못 돈데도 나중 가면 어떻게 다 돌게 되는데 보다시피 제일 스태미널을 많이 먹는 20자리를 돌아서 이렇게 완전체가 안 나옵니다. 이거를 뭐 어렵게 돌아서 완전체를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레벨업 하세요. 모험 모드 돌면서 스태미너 상한 올려주고 천천히 올리는 게 나아요. 이걸로 해서 완전체가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해도 별로 쓰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궁극체보다 완전체. 궁극체는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는 있는데 일주일 이벤트 그 궁극체가 별로 강하지 않아서 궁극체가 완전체보다는 훨씬 세기 때문에 아주 강해요. 네, 궁극체니까. 그래도 그 1000개 톱니바퀴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갈리는 건 아무래도 완전체가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 가차로 뜬 게 처음이었죠. 자, 펌프몬 있죠, 얘? 얘가 처음으로 나온 완전체였는데 성숙스다 완전체니까 확실히 완전체가 쓸만했어요.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하고 이 대바가 자주 쓰이게 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바가 얻기 쉬우니까 대바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체를 세 등급으로 나눴을 때 우리 펌프몬 같은 애들은 성숙기 강한 성숙기보다는 훨씬 강해요. 완전체인 값을 하는데 이 약한 편에 속하고 대반은 중간 가장 강한 편에 속하는 건 아무래도 주인공 쪽 애들죠. 파일드라몬, 뭐 아트라카펜, 메탈그레이몬 이런 애들 혹은 워그레이몬, 워가르루몬 흑이라던가 메탈그레이몬 천같이 데미지가 극단적으로 높은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탑레벨의 완전체에 들어가고 중간 단계 대바가 있는데 이 약한 완전체 펌프몬 같은 애들이랑 강한 완전체 주인공 완전체들은 스펙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실제로 붙으면 더 심하게 차이가 나겠죠. 모험 모드에서도 나오는데 약한 완전체는 성숙기랑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스펙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딜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몸은 어차피 가격 때리면 다 죽기 때문에 완전체 내에서 있는 차이가 성숙기에서 완전체로 넘어가는 차이만큼 크기 때문에 약한 완전체보다 중간 단계에 있는 완전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완전체 중에는 아무래도 쓸만한 거는 토끼 있잖아요. 토끼. 사실 토끼라고 말하면 다 알죠? 그,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요. 테리어몬 같이 생긴 똥색깔 개. 걔가 지나간 거. 만에 지나가는 거. 걔 얻는 게 좋아요. 걔가 크리티컬 확률이 보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정적으로 돌라면은 크리에 의지하면 안 되죠. 대바에서 추천을 드리죠. 초반 시작할 때. 이렇게 있는데 저도 얘네 손을 안 먹어봤는데 데미지를 일단 봐요. 데미지랑 개수를 보면 돼요. 무조건 디지몬 처음에 에이스로 하나로 이겨나갈 때는 데미지랑 개수랑 전체 공격기가 몇 개 있는지 이거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뭐 이런 거 특성 이런 거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격기 제대로 들어가면은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가격기로 얼마나 힘을 빼주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건 쓸모없습니다. 가격기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산 건 이 돼지인데 저는 아무래도 운 좋게 재료가 모여서 메탈그레이먼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메라몬을 썼죠. 메라몬이나 샷 한번 썼는데 얘가 탱커로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약한 양카 궁극체 정도의 탱킹력이 되고 피해 경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피해몬 정도로 탱탱해요. 궁극체 피해몬 정도로 탱탱하고 얘는 그래도 데미지 계속 너무 낮기 때문에 데미지 자체도 낮고 이런 애를 추천드리는데 크리티컬 확률이 총 38%까지 올라가죠. 전체 90% 데미지 1800 쓰레기예요. 크리가 있어서 좋은 크리 뜨면 센데 얘 보면은 더나 74% 이건 왜 74%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74%고요 이런 애들 안 돼요. 굳이 만들겠다. 예, 그래 오늘 이번께 지금 시작을 해서 추천을 하자면 뱀이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 중에서 저 양이 괜찮아요. 아까 봤거든요. 얘 있죠. 얘 데미지 2200입니다. 개수는 낮은데 데미지 깡들이 높고요 반간이 붙어있어요. 얘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할 때는 괜찮게 보고요 올라갈 때는 여기서 또 추가 보자면 얘도 이기는데 힘싸움에서는 괜찮죠. 데미지 2000에 79%에 매턴 90이면은 궁극체 중에서 이렇게 공방만 올라가는 디지몬 없어요. 공방만 올라가는 디지몬 없고 공방 속도까지 올라가는 디지몬이 딱 하나 있는데 걔가 그거죠. 청룡몬 60씩 올라가는 걔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보시면은. 그리고 공격력만 올라가는구나. 아 그럼 뭐 괜찮지. 공격력 올라가도 후열해도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궁극체는 이렇게 고정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완전체가 9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고릴라도 올라가는 거 기억하는데 그냥 됐고 이렇게 보시면 대박 개수가 좀 많이 났네 생각보다. 방어개가 있고요 데미지 2000 넘어가는 양이 쓸만합니다. 에이스 쓸 때는 후열해 둘 때는 균형으로 둬도 괜찮고요. 아, 얘는 이렇게 다 광역이 있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 이렇게 약해서 지금 스컬그레임을 좋다 그런 거구나. 왜 좋다 그랬나 했네. 이 정도면은 묘티스몬이 괜찮지. 이 정도면은 예상 못했네. 이렇게 약할 줄은. 그리고 궁극체가 좋습니다. 아 오늘은 아닌 것 같고 12시간 뒤면은 벨피면 끝났는데 다음 궁극체 한번 보고 그거 모으는 게 좋아요. 참고로 톱니바퀴는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일부러 몇 개 남겨두고 넘어갔는데 이거 다음에 톱니바퀴 모으는 건데 다음 이벤트도 유지가 안 돼요. 사라집니다.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진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거로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막 떠들고 있는데 빨리 진화시켜야 돼. 오늘 진화시켜 바로 마무리 지어야겠다. 8번 시작했죠. 그래 이 코로몬 볼 때마다 되게 불안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 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디지몬입니다. 아 신기하죠? 종합으로 하면서 게임을 종류별로 인기 있는 것도 해보고 예, 모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게 아무래도 스카이림 마블인데 그것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폭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요즘 또 주춤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길게 나가다 보니까 지루함이 생길 수 있죠. 디지몬은 점점 올라가 아직 수직 상승이에요. 영상을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조금 올려서 그런가 뭐 할 것만 올리고 예, 영상으로 나올 것만 올리고 진화시키는 것만
이벤트 설명. 네, 생각에 알파몬이 특별히 강한 디지몬이고 다음 듀크몬 올릴 생각인데 듀크몬은 알파몬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저기 새로 이벤트 생기면 이벤트 설명 위주로 뒤소체를 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올리지 않을까. 이제 할 게임도 많아졌기 때문에 공포 게임도 아직 하나 남아 있고 돈만 주지 말고 저기 완전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에이 이러지 말자. 처음에 어제 오랜만에 디지몬 초창기 영상을 눌러봤는데 야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야 이거 오늘 안에 진화 못 시키겠다 어떻게 이거 하냐 얼마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 이랬는데 해보니까 다 모였네. 아직 내일이 딱 두 달이에요. 이벤트 해보니까 28일 내서 성장 주인공 에그 하나 주죠. 내일이 딱 두 달째고 두 달 전에 손수 제작한 궁극체 다섯 마리 딱 나오겠네요. 하루 전에 알파몬 나오면 이놈의 알파몬이 나올 생각을 안 해.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좋아. 이게 40초 정도에서 하나 쏘면은 시간이 맞는데 되게. 아니야 죽을 때 딱 40초면은 그때 맞아요. 지금은 아니야. 아, 진짜 세지 않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헤라클레스가 진짜 세요.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얘가 특성이 공격적이긴 해도 기본 공격력이 2900이라서 이력이까지 안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얘네랑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도 두 개고요. 아 물론 개수는 우리 황제 드러머니 훨씬 좋습니다. 나 아까 뭐 나왔죠? 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정말. 재료 모으고 돈은 어차피 금방 모으니까 루비로 사도 되고. 아 이거 보면은 그래 얼마나 추억의 디지몬 아니겠습니까. 아 킬 때마다 추억판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쭉 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키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아 이거 어제 키긴 했는데 그 전에는 막 일주일 텀으로 이렇게 키기 때문에 추억에 젖어요. 요즘 너무 현대 게임만 하면은 그래픽 좋고 그런 게임 하면은 가끔 이렇게 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너무 눈이 높아져서 쓰잘데기 없이 눈이 높아져. 갓겜들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하나 하지 않으면 점점 눈 높아져 재밌는 게임 나오는데도 다 즐기질 못해요.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 모바일 게임 진짜 잘 나온다. 옛날엔 저는 모바일 게임 하면은 리듬스타라던가 이거 특히 그 당시에는 그 게임이 발달이 안 돼 있었죠. 모바일 게임 자체도 요즘 사이트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뭐 사는 형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샀지 그때? 어쨌든 그랬었고 네, 물론 핸드폰에 딸려있는 게임도 있었고 리듬스타는 되게 최근에 했던 거죠. 그런 비교하면은 쇼파리 그만하고 만들겠습니다. 저 스턴건 자꾸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걸 갈라고 뽑은 거예요. 성장기만 나왔네요. 너희 중에 레드가 하나 나오면 돼. 레드 다섯 개 이렇게 되면은 증표가 16개 필요해? 하나 더 갈아야겠는데? 몸 한번 돌까? 어려움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려움으로 넘어왔는데 드랍률 꽤 괜찮아요. 이거 돌고 내가 이번에는 호감도가 낮은 게 별이 내는 신전을 돌아서 음식이 안 나왔거든요. 별이 내는 신전이 확정적으로 뒤집어 주기 때문에 스템 45에 빠르게 코어를 모을 수 있어서 돌아왔는데 아 여기 드랍률 괜찮아요. 좀 길게 잡으면은 이거 돌아도 신전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세 번째 스테이지 괜찮네요. 그리고 어제부턴가 그 전날부턴가 모르겠는데
약간 데미지가 내가 받는 데미지 형식이 변한 것 같아요. 좀 바뀌었거든요. 보면서 얘 이렇게 13% 12% 감소하고 고정 방어력 해주고 전열해서 방어력 버프 받고 능력 자체 높은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바뀌지 생각했는데 요즘 데미지 진짜 안 바뀌거든요. 막 얘네 완전체가 때리건 뭐 후열이 때리건 10, 20 이렇게 얘는 아니고 완전체니까 데미지가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관여로 공격력 많이 낮춰준 상태에서 데미지 들어오면 이렇게 안 바뀌는 게 정상이고 지금까지도 좀 이상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결론은 더 쉬워졌다는 거. 어제 업로드 하면서 이거 켜놨었는데 내가 볼 거 없이 그냥 자동 스킬 해놓으면은 다 찾더라고요. 잘 때려요. 이런 애들이 바로 약한 완전체입니다. 얘랑 얘 이런 애들. 자, 이 하얀색 레오몬은 강한 편이에요. 특별히 강한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인데 능력치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 완전체 정도의 스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양쪽 끄트머리에 배치하고 가운데 세 마리 쓰레기고 얘가 너무 양심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그렇지. 아, 89야. 아니, 내 레벨이 50인데 89짜리가 나와. 이거 뒤집으면 안 나와. 너무해. 사자. 상점 가서. 우리, 어디서? 여기서 이거 사자. 뒤집은 소환권. 두 개 사줍니다. 돈은 루비로 사고 빨리 진화시키자. 이런 거 돌릴 때 이제 별 기대 안 해. 그쵸, 쓰레기만 나오죠? 설렘이 사라졌어. 너무 많이 해먹은 거지. 아, 이러면 이제 만들 수 있죠. 교환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에이, 딱 되지? 그치? 하나도 남은 걸로 알거든요?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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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지. 자. 돈 좀 열심히 모아놓을걸. 어딨어? 상점 가서, 이건가? 코인을, 얼마 사면 되죠? 아, 4만원 사면 되네요. 이걸 구매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20만원 모이고 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합성해서 아우 대성공 떴네. 괜히 비싼거 맞췄네. 호감도도 올려주지 아싸리. 호감도는 진화시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려주면 좋아요. 호감도랑 플러그인은 유지됩니다. 근데 플러그인은 내가 안낀 상태로 진화시킬거예요. 얘 테스트 해봤는데 스킬을 이펙트 같은 거 확인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칼로 몇 번 때리는 게 답니다. 두 개 다 칼로 때리는 거예요. 너무 엉성해서 당황했습니다. 예, 그림도 뭐 특별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인기 없나 보다. 자, 진화시키도록 하죠. 이제 진짜 알파몬이 완성됩니다. 이걸로 하자. 만만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진화. 야, 처음에 지수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을 때 유튜브에 오메가 모 올린 영상 보고 야, 저렇게까지 진화시키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메가몬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알파몬을 진화시키게 됐네요. 오래 안 걸렸어요. 두 달 걸렸고요. 이 게임 얼마나 진입장벽이 낮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과금률도 적고요. 과금률도 거의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자, 진화합니다. 고! 이 글씨 때문인가? 건담인데? 이 위에 가리지 않아도 건담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 뭐 좋아! 어우, 사이즈가 지금까지 제가 얻은 디지몬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보시면은 일단 진화했을 때도 이 위에가 모자이크 됐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얘랑 보면은 얘는 여기에요. 여기 보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죠. 딱 뿔까지 해서 다른 디지몬 더 큰 거. 얘 얘도 여기까지예요. 뿔 얘도 거대한은 얘는 조금 더 큰데 날개 살짝 나온 정도고. 얘 보시면은 얘도 얘는 얘가 제일 크네.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뿔 살짝 나온 정도인데 양심 없는 사이즈 보세요. 네, 양심 없죠. 배꼽이에요. 다른 애들 머리가 배꼽 두 배는 크다. 모드 체인지 한번 볼까요? 아, 기술 먼저 보고. 모든 아군의 액티브 스킬을 통해 가는 피해 능력이 17% 증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모든 피해 상태 이상 면역을 부여합니다. 상태 이상 면역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절이 면역된다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스킬 피해량 17%,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은 액티브 스킬 피해 15%는 많이 달려있어요. 그것보다 2%도 높은, 확실히 강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도 높게 잡은 거죠. 능력은 적 전체 116%, 굉장히 센 편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개수가 높은 워그레이븐이 115%인데 제일 높죠? 지금까지 중에서. 단일 피해도 높고요. 여기서 한번 봐줄게. 도감에 보시면은 최대 레벨의 능력치가 나와요. 이거죠. 체력 4200에 방어력 1100, 탱커로서 A급의 능력치에 공격력은 딜러로서 A급인 3300대를 훨씬 넘는 3500까지 올라갑니다. 속도는 최고 속도인 170, 170보다 높은 것도 있는데 170 정도면 충분히 빠른 편이에요. 모드 체인지 있는데 모드 체인지 시의 능력치는 체력이랑 공격력 4300씩 올라가는데 속도는 좀 느려지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모드 체인지 한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죠. 아, 얘가 들어가는구나. 아, 이걸 내가 댓글로 들었어요. 재료로 쓰인다고. 진짜 얘가 들어가네요. 왜냐면은 파일드라몬은 스틱문이 안 들어갔어요. 예, 네. 파일드라몬은 스틱문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 예. 네. 그리고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 거기도 오메가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다지 재료가 궁체 속인가?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궁극체가 들어간다는 게 제일 크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왕년곰 모드 올릴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더 멋있잖아요. 왕년곰 검 들고 있는 건 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자, 그럼 호감도는 올렸으니까 합성 한번 해보죠. 레벨링을 해놔야지. 30까지 올라가네요. 아, 합성은 나중에 하고 플러그인 주죠. 제가 얘 주려고 이거 놨거든요. 공격력이 메타 3%씩 증가한다. 아직 얘 최고 공격력, 기본 도감 공격력인 3500 기준으로 하면은 105가 올라가는 건데 한 턴에. 참고로 이 별 3개짜리 최고 단계까지 강화시킨 공격 플러그인이 105예요 한 턴만 기다리면은 다른 것만큼 올라가고 다섯 턴까지 올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쓸모있는 공격 모듈입니다. 장착해주고요. 그럼 이거에 체력 붙어있는 모듈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속도 모듈은 부착시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게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나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봐봐요. 1-2% 감소하는 게 좋을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안 좋게 보고요. 이렇게 알파몬이 나왔는데 알파몬 사실 아레나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넣어놔. 팀에 넣어. 아우, 볼까 한번? 한번 떡도 좀 봐야지. 너무 어려운 애 같다. 금방 죽으면 멋이 없는데. 일단은 너가 대장해. 이제 너가 대장이다. 리더로 합니다.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리더로 설정해주죠. 멋있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사이즈도 좀 크고. 보다 보니까 눈에 익네요. 크기가 크니까 확실히 멋있긴 하네요. 예, 그런 걸로 치죠. 볼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꼈기 때문에, 이 진화시키는 것만 바라고 달렸기 때문에. 야, 건담인데 진짜? 좀 심했다. 여기 돌자. 자, 어디 한번 보죠. 우리 알파몬 레벨 1의 힘을. 레벨 1이어도 성숙기, 강한 성숙기들보다 훨씬 세요. 능력치가 완전 체급이죠. 레벨 1인데 오 60짜리인데 한방 강력으로 레벨 1인데 오야 진짜 세기 센가 본데? 아, 전혀 건담스럽지 않아. 나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처음 봤을 때 어깨나 목이나 배 같은 데서 레이저가 더 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 레벨이라서 약한 겁니다. 아, 다음에는 우리 50까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수건도 풀로 쌓고 플러그인도 다 맞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액티브 스킬 데미지가 17% 올랐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보죠. 얼마나 세졌는지 포지션 레이저로. 아, 이거 체력 한 3배 됐어도 한 방에 죽겠네요. 엄청 세졌네요. 이 정도면 특공 조합을 했을 때 엔간한 건 다 한 방에 잡을 수 있겠는데? 어우, 좋아. 새로운 궁극체를 만들었을 때 강력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레오파네? 레오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좀 경험치 보정을 많이 받는 걸 아는데 잠깐만요. 확인해보죠. 잠깐 진화 합성하면은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 알파몬 나왔고요. 다음은 알파몬 만렙 찍어서 뭐 스펙 같은 거 좀 보고 이벤트 다음 나오는 이벤트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이벤트 보는 거랑 스펙 보는 거를 하루에 다 해서 영상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겠죠. 그 외에는 딱히 영상이 올라갈지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 하다던가 뭐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온 것처럼 망원건 침공 이런 거 하면은 해보겠는데 딱히 이벤트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올릴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주쿠몬 보고 달리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디소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